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기업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전자와 차량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오토모티브 HMI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이제 생산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 부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과거에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 강한 시세를 보여준 적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 애플카 관련주로 엮여서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었던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 기아차 그리고 신흥국, 인도나 멕시코, 호주 등 수출 차량을 이제 주력으로 제품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애플의 카플레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자율주행 및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 인증을 획득을 하면서 이 애플카 관련주로 이제 편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전진 건설 로봇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인프라 이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에 이 건설 기계 수요가 늘면서 추가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실질적으로 재료도 너무 좋지만은 실적 같은 경우에도 뒷받침이 되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배나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1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2분기까지 이제 호실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점부터 고점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가량에서 거의 200% 가량 급등을 보였던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크게 주는 종목이었지만은 어느 정도 시세가 눌러주면서 거의 이제 바닥 이제 지지 구간을 좀 잡아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사이클을 보여주면서 올라서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시장 때문에 눌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붙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 정도 갭을 띄어서 상승을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하기에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는 7,500원 설정을 해드리지만은 그 이상 7,500원에서 이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8,000원 위에까지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5,800원 라인을 잡아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 박스권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론의 모트렉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